혹시 팀장님 자가격리서 통지서 다들 수고 많으십니다. 청구도 하고 소시도 하면서 아마 그게 약간 저 그런 매점에서 행위가 중단되거나 줄어들고 있지 않나요? 예. 저희가 더 투입도 하고. 예. 절대 숫자도 약간 줄고. 예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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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최고가. 예. 막 약간 그거는 시민들의 어떤 불안이나 공포심이 이제 좀 안정화되는 단계라고도 볼 수 있는 건가요? 일단 주말 동안에는 대폭 줄었습니다. 예. 예. 확진자가 없고 그래서. 특히 우리가 지난 그 메르스 때 경험이 도움이 많이 되죠. 어떠세요? 예, 그렇습니다. 네.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도 늑장 대응보다는 과잉 대응이 낫다든지 투명성이 최선의 투표액이라든지 뭐 이런 원칙에 따라서 움직인 것이 그런 효과가 아닌가. 올해는 네. 중앙정부가 그런 서울시의 문제제기에 대해서 빠르게 좀 대응을 해볼 것입니다. 그런 게 어떤 것들이 있죠? 지금 초기에 그 환자 사례정의를 할 때 인후통이나 이런 부분들이 좀 빠져있던 것을 좀 넣어달라고 했던 부분이거나 근데 부분들이 좀 초기에 좀 그러니까 이게 중앙정부와 중앙정부의 큰 가이드라인을 담당하는 중앙정부와 개선 사항들을 잘 알고 있는 지방정부와의 이 소통이 굉장히 중요한데 그런 것들이 원활하게 되고 있는 게 이번 그 코로나 바이러스 때 지난번 메르스와 달라진 그런 모습이라는 거죠. 네. 네, 네. 엑스레이라든지 뭐 네. 이런 것들은 다 해결된 거죠 지금? 네. 지난주 목요일 비해가지고 투입을 다 했습니다.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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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 어려움은 없으세요? 네? 아무도 얘기 안 하죠? 우리 반장님. 네? 뭐 필요한 거 없으세요? 네. 네? 네 필요한 거 없습니다. 네? 필요한 거 없습니다. 네? 아 이럴 때 뭐 피자라도 좀 보내달라고 얘기하시면 좀 하셔야지. 네? 어려움 없으세요? 뭐? 어려움 없으세요? 뭐? 코로나가 빨리 끝났으면 좋겠어요. 코로나가 빨리 끝났으면 좋겠어요. 네. 아, 이렇게 열심히 하시니까 아마 조기에 종식되지 않을까 싶어요. 그리고 또 뭐 다른 애로 같은 건 없나요? 애로 같은 건 없나요? 아, 있다고 얘기를 해야지 지금 뭐가 더 좋아지죠.